채식주의자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아유르베다의 식단과 생활 방식의 장점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균형 잡힌 채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특히 신체가 질병에 시달릴 때 그렇다. 채식주의자들은 순수한 채식주의 식단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계속 믿어왔다. 최근의 의학 연구에서는 균형 잡힌 채식 식단이 가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옥스퍼드 채식주의자 연구에 참여한 1만 1000명 이상의 지원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연구원들은 15년 동안 채식주의 식단이 장수, 심장병, 암, 그리고 다양한 질병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육류 생산 업계만큼이나 채식 업계를 놀라게 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으로 죽을 가능성이 두배더 높고, 암으로 죽을 위험이 60% 더 높고,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30% 더 높다. 또한 담낭 질환, 고혈압, 성인 당뇨병 등 많은 질병의 주요 위험 요소인 비만 발병률은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훨씬 낮았다. 체중과 식습관에 대한 20개의 서로 다른 연구와 전국적인 조사에 대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 성별, 인종의 미국인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쯤에는 미국 성인의 75%가 과체중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거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40세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의 80% 이상이 과체중이고, 50%는 비만에 속한다. 이것은 그들을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다양한 암에 걸릴 큰 위험에 빠뜨린다. 균형 잡힌 채식은 현재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행하는 비만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비만에 고기를 적게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문제도 적게 가지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5만 명의 채식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는 미국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심장병과 암 발병률이 인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롤로 러셀 연구원은 암의 원인에 관한 노트에서 나는 25개국이 육류를 주식으로 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19개국은 암 발병률이 높고 1개국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개국은 육류를 거의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는데 이중 어느 국가도 암 발병률이 높지 않았다고 썼다. 만약 그들이 균형 잡힌 채식주의 식단으로 눈을 돌리면 암은 현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이룰 수 있을까? 세계암연구기금과 영국 식품영양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가 정답이다. 이 보고서는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만 건의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두 보고서는 식물성 섬유질, 과일, 채소의 일일 섭취량을 늘리고 붉은 육류 및 가공육 소비를 80에서 90g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고 있지만 채식주의 식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주요 심혈관 질환을 앓지 않는 한 모든 육류 섭취를 한 번에 없애서는 안 된다. 소화기 계통은 전혀 다른 식단에 하루 만에 적응할 수 없다. 먼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은 육류를 포함한 식사의 횟수를 줄이고 가금류와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 빠른 적응으로 인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공유와 생선 역시 덜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육류. 연구에 따르면 육류 섭취자들은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체가 모든 종류의 미생물이 즐겨 찾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6년 미국 농무부 연구는 80% 정도의 간 소고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벌레들의 주된 근원은 대변이다. 애리조나 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주방 싱크대에 변기보다 더 많은 배설물 박테리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변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주방에서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할지 모른다. 집에서 발생하는 이 생물학적 재해의 근원은 일반 식료품에서 당신이 사는 고기다. 육류에서 발견되는 세균과 기생충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많은 질병의 근원이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식중독은 육식과 관련이 있다. 근래수거 근처에서 집단 감염이 대유행하는 동안 200명 이상의 감염자 중 16명이 대장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고 죽었다. 스코틀랜드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빈번한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이 어린이들인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육류의 돌연변이 분변성 박테리아에 의해 병에 걸렸다. 이 미생물은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병하는 신부전의 주원인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부모들은 자식들이 육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생충이 대장균처럼 빠르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고기를 여러 해 동안 먹고 나서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 정부와 식품 업계는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말함으로써 점점 고조되는 육류 오염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 그들이 무거운 소송과 육류 산업에 대한 악담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고기를 충분히 오래 요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박테리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덜 익힌 햄버거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비록 당신이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모든 감염은 당신이 생닭을 만질 때 손을 씻지 않거나 생닭이 주방 조리대나 다른 음식과 접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들은 고기 자체는 완전히 안전하며 정부가 부과하는 표준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당신이 손과 주방 조리대를 계속 소독할 때만 해당된다. 매년 발생하는 7,600만 건의 육류 질병에 대해 그런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와 육류 산업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에는 타당한 설득력이 없다. 만약 중국에서 생산된 특정 수입 식품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면 식료품점 진열대에서 즉시 철거될 것이다. 하지만 육류 소비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해치고 죽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계속 팔리고 있다. 오늘날의 육류에서 발견된 새로운 돌연변이 벌레는 매우 치명적이다. 살모넬라 중독에 걸리려면 이런 세균을 적어도 100만 개는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돌연변이 벌레 중 하나에 감염되려면 단지 5마리를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 조리되지 않은 햄버거의 입자가 조리기구에서 접시로 옮겨지면 당신을 죽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진 12개 이상의 음식을 4개 병원군을 확인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리가 대부분의 음식 관련 질병과 사망의 이면에 있는 벌레조차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기의 세균 감염은 농장 가축들의 비정상적인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소에게 먹이는 옥수수는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살찌도록 만든다. 소 사료에는 닭의 배설물도 들어있다. 닭장 바닥에서 긁어낸 수백만 킬로그램의 쓰레기 사료도 재활용된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를 좋은 단백질로 보고 있다. 소 사료의 또 다른 성분은 죽은 닭, 돼지, 말과 같은 동물의 부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소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료를 주는 것은 너무 비싼데다 불필요하다고 한다. 고기처럼 보이는 한 고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함유된 옥수수와 특수 사료를 먹이면 시장에 내다 팔 정도까지 살찌우는 기간을 4 내지 5년의 정상적인 기간에서 단 1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물론 비정상적인 식단은 소들을 아프게 한다. 소들은 인간 소비자들처럼 속쓰림, 간질환, 궤양, 설사, 폐렴, 그리고 다른 간염들로 고통받는다. 도축 마감 시한인 16개월의 고령이 될 때까지 소들을 살려두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먹여야 한다. 그동안 항생제의 대규모 사용화학 공격에 반응하는 미생물들은 저항성 있는 새로운 변종으로 변이를 일으켜 이러한 약의 면역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그들에게 먹인 독 때문에 일찍 죽지 않는 불행한 소들은 도살장이나 고기 포장 공장에서 품이 없고 소름 끼치는 삶의 종말을 경험한다. 세균이 들끓는 병든 고기는 결국 동네 식료품점으로 가고 조금 후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저녁 식탁에 놓이게 된다. 고기는 인간에게 정상적인가? 채식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매일 먹어야 할 필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경고를 받아왔다. 이러한 필수 단백질을 구성하는 8개의 아미노산은 쌀과 콩이 주 원료인 간단한 식사나 치아시드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쌀은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콩은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 치아는 16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있으며 육류에 함유된 아미노산보다 더 많다. 비록 육류 없는 식단이 고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육류는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여전히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진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단백질 논의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은 골다공증, 심장병, 류머티스 관절염, 암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육류, 가금류, 어류, 달걀 및 유제품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 곡물, 콩과 씨앗을 적절히 섭취할 경우 이러한 질병의 발생률은 매우 낮으며 단백질 결핍도 겪지 않는다. 필자를 포함해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처럼 동물성 단백질을 절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백질 부족이 나타난다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최소한 50%의 단백질을 더 많이 소비한다.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쓰지 않는 단백질을 가득 채움으로써 몸을 유해한 산과 노폐물의 바다로 만들어 동맥경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질병의 비옥한 터전으로 만든다. 따라서 고기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다. 문제의 바탕에는 고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 덩어리가 기생충과 함께 장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기생충은 장흡충이라고도 하며 요리하는 동안 가해지는 열이나 사람의 위산으로 죽지 않는다. 반면에 육식동물은 고기가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 이 기생충들을 곧바로 죽인다. 그들의 위가 우리보다 20배나 많은 염산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양의 산은 동물들이 고기 단백질을 그들의 필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을 돕는다. 건강한 젊은이가 고기 한 조각을 먹으면 그중 25%를 소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육식 동물은 뼈와 섬유질 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 기생충과 다른 벌레들은 이런 산성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육식 동물의 주된 소화작용은 소장이 아닌 위장에서 일어난다. 고기는 그들의 짧은 장 안에서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의 소장 길이는 5에서 6cm로 몇 시간 안에 대부분의 자연식품을 처리한다. 하지만 고기는 20에서 48시간 동안 소장에 머무르는데 이때쯤이면 상당량이 부패하거나 분해된다. 그리고 부패 과정에서 카다베린, 푸트레신, 아민 같은 육류 독성과 기타 고독성 물질을 생성한다. 이 독은 체내에서 병원체로 작용한다. 그중 다수는 최종적으로 림프계에 도달하여 체액과 지방 축적은 물론 몸통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에 걸친 림프계 폐쇄계의 원인이 된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의 잔해는 인간의 대장벽에 20에서 30년 이상 축적될 수 있으므로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장암이 널리 퍼져 있지만 육식 동물들과 채식 동물들 사이에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장암은 부패한 고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독되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육류는 소화되는 동안 발암성 특성을 가진 스테로이드 대사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거나 방목 사육되고 공유가 아닌 사료를 먹은 건강한 고기를 먹는다 해도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여전히 높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추출하는 신장도 대부분 질소 함유 노폐물로 구성된 육류에 독이 과적되어 고생하고 있다. 심지어 가벼운 육식을 하는 사람들조차 신장이 하는 일은 채식주의자들보다 3배나 더 많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이러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손상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 여러 해 동안 규칙적인 육류 섭취를 해왔던 신체는 갑자기 소화되지 않은 육류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의 범람에 굴복할지도 모른다. 독일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저녁 때 고기를 먹은 중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음날 아침에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이 혈액으로 유입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심장과 뇌 같은 다른 주요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고 순환계가 간단한 식물 세포와 달리 혈액 공급이 끊기며 매우 빨리 죽는다. 동물이 죽으면 세포 단백질이 두꺼워지면서 단단해지고 파괴적인 효소는 즉시 세포들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다시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푸토마인이라는 퇴행성 물질을 형성한다. 세포 파괴는 닭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육류 제품은 이미 분해되고 부패한 단백질로 중독되었다. 죽은 동물, 조류, 물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그곳으로 무엇을 하든 죽은 것을 다시 살리거나 몸을 위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꿀 순 없다. 부패와 박테리아의 성장은 사망 직후 시작되며 고기가 식료품 가게나 정육점에서 팔리는 며칠 혹은 몇 주가 되었을 때 성장이 정점에 이른다. 섭취된 죽은 단백질에 작용하는 대장균, 박테리아, 효소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신체의 면역 체계에 선전포고를 보내면서 고기에 자극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사람의 신체적인 자원과 면역력에 따라 신체는 결국 치명적인 독과 유해한 세균의 유입에 압도되어 불편함, 즉 질병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육류 중독에 가장 먼저 걸린다. 그렇다. 음식은 치명적인 독으로 변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체내의 고기나 생선의 부패에 의한 독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다. 오늘날 병원에 누워있는 수십만 명의 노인들 중 다수가 단순히 고기나 생선을 먹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즉, 이것들은 소화기관이 수술 후나 심장마비 또는 만성질환 치료 과정에서 다루기에 불가능한 과업이다. 종종 변비에 걸린 이 환자들은 원래 갖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위장관 속에서 썩어가는 고기가 소화기관에 방출하는 카다베린, 푸트레신, 아민, 그리고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고릴라나 오랑우탄과 달리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 전체를 보면 인간이 과일, 곡물, 채소, 견과류, 씨앗을 먹고 사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했음을 알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비육식 동물은 기다란 내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치아 구조는 앞니로 과일과 채소를 자르는 데만 유리하며 어금니의 도움으로 견과류, 곡물, 씨앗을 갈고 씹기에 편리하다. 우리의 짧고 둔한 송곳니는 고기를 썰거나 찢는 능력이 없다. 사실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에는 호랑이나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나머지 손가락과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인간의 손은 먹이를 죽이는 것보다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는 데더 적합하다. 동물의 살을 먹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다면 우리 역시 육식동물과 같거나 그와 비슷한 사냥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다.